지저대는 레오를 진정시키기 위해 산책길에 나섰다는 보호자. 그런데 제작진을 만나니 진정은커녕 더욱 흥분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야? 아니 누구 마음대로 날 찍는 거야? 내가 잡으니까. 놀란 제작진, 일단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아휴,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니 이제 괜찮은 건 이래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다시 성질을 내는 레오.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레오야, 왜? 내가 성질을 좀 내서. 결국 레오가 더 성질 부리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때! 늘 사고는 레오가 치고 뒷수습은 아빠의 몫. 아야, 먼저 갔다 와. 집을 코앞에 두고도 쉽게 들어가지를 못하는데요. 이웃들과 마주칠 때면 자동 멈춤. 그리고 자연스레 올라가는 매너발. 이웃들이 다 떠나고 나서야 겨우 발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레오.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알짱대는 거예요? 한 점 나고 싶어요? 아빠는 또다시 레오를 막아서기 바쁜데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내면서 부산을 지들은 꼭 깡부터 이렇게 안 돼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집.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 갑자기 달려와 먼저 들어선 제작진의 발을 문 레오. 울었어? 결국 가슴줄을 다시 채운 보호자. 우리 집에서 나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밖에서보다 더 흥분하며 달려드는 레오. 이렇게 가족 아닌 외부인만 보면 무섭게 지저댄다고 하는데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공격적인 레오. 이 울타리 또한 손님이 올 때마다 짚고 달려드는 레오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진행되는 아빠만의 특급 마사지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진정 마사지. 진정. 아, 이렇게 하면 진정돼요? 머리 다 긁어줘야지. 진정. 마사지 효과가 있는지 차분해진 레오. 그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들어오세요. 아하,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는 짜장면 도착.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낯선 사람의 방문에 또다시 흥분한 레오와 아빠의 충돌 사고. 아니, 괜찮은가요? 상처가 꽤 심각해 보이는데. 못하게 하면. 그런데 화도 내지 않고 묵묵히 상처에 생긴 피만 닦아내는 아빠. 아이고, 아프시겠네요. 아이고. 레오는 잘못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큰 소리 내는 중. 아버님이 이렇게 맞고 안으니까 공격도 하더라고요. 공격보다는 뿌리친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저의 공격을 막지 말라. 내가 생각하는 게 딱 그거야. 그런 행동을 보일 때 내가 제재를 하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딱 이 치아로 뿌리쳐버린다. 맞습니까? 잠시 후 누군가 레오네로 향하는데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조심. 레오네예요. 조심. 아이고, 이거 레오 내려놓아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한바탕 난리 나겠네. 나 왔냐? 어이?
아니 근데 레오 어디 갔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레오야. 레오 맞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레오 맞죠? 레오가 이토록 반기는 가족은 첫째 아들 경민 씨 부부. 레오 꼬리가 저렇게 가벼운 건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저희 보면 잘 앉으세요. 앉고 좋아하고 그래서 저랑 동생 부부네만 앉으세요. 레오를 누가 데려왔어요? 누가? 장모님 키우시던 강아지가 새끼 나가지고 분양받아서 할머니한테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까 봐 데려왔는데. 새하얗고 순한 눈망울이 유난히 예뻤던 레오. 어렸을 때부터 레오는 할머니의 적적함을 달래주었는데요. 할머니가 좋아해서 좋긴 좋은데 보통 원래 자주 고모랑 삼촌이 와서 저녁 같이 드시고 놀러도 자주 오시고 했는데 요새는 거의 막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아, 집에 친척들이 안 와요? 네, 얘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안 오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와도 전화해서 미리 가둬 놓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들어오시고 그런 경우가 많죠. 이 여섯 명의 가족을 제외하곤 레오에겐 모두 경계 대상이라고 합니다. 친척도 말이죠. 실제로 레오는 할머니와 아빠와의 시간을 보낼 땐 공격성은 제로. 얌전히 말 잘 듣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인데요. 아유, 할머니는 레오가 어떻게 여기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똥 싸고 똥 싸서 이뻐. 똥 싸고 똥 싸고 이뻐요? 같이 사니까 레오가 웃을 바로 심심하지 마마 그래도. 말은 안 해도 내가 괜히 야 때문에 괜히 지껄이잖아 내가 자꾸 이렇게. 그날 오후 누군가 양손 가득 무겁게 레오네로 향합니다. 아이고 레오가 가슴줄을 한 걸 보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본데요. 레오네를 방문한 손님은 다름 아닌 고모. 가족을 만나러 올 때마다 보건만 매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저대는 바람에 발걸음을 옮기기도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누나는 자주 가끔 보는 거거든. 어째 그러냐 너는. 그렇게 눈썰미가 없냐? 레오야 고모한테 전화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래?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낯선 사람 취급하는 게 고모는 속상하기만 한데요. 아니 안 가게 안 가게.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아니 고모 집으로 가세요. 아 올 수가 없어요. 간 떨어진다니까. 내 엄마도 못 보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레오. 아무리 그래도 좀 친해져야 할머니도 배로우고 할 텐데요. 자주 못 오세요, 그래서? 못 오죠. 엄마까지 팔이 이러니까. 문 열어달라면 개 집어넣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와도 사람만 들썩하면 이러고 있어요. 우리 레오 이쁘다. 갑자기 아빠의 손을 물어버린 레오. 물었어? 물었대야. 피나네. 레오를 통제하는 아빠의 손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아버님을 또 보내요. 알겠지. 애가 흥분할 때는 주인도 소용없는가 봐. 그니까 뭐 먹을 때 건드렸다. 이거 봐,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봐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 미안하다. 경찰에 신고해. 어? 구속 수사해 어떻게? 너는 폭력행위 처벌 제 13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 미안해요 이거. 아빠. 어? 보호해 주든가. 허. 대명을 한번 해봐야겠네. 저 이름을 레오라고 하니까 좀 너무 세게 한 것 같아.
보배야, 보배. 아니면 순이. 여자야, 순이. 순돌이. 야가 순애야, 순돌 같대지. 재명 합시다. 혹시 아는 것들 또 안 지들지요? 뭐야? 개명 위기에 처한 우리 레오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따뜻한 카리스마의 강형욱 강아지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레오를 만나러 가는 길. 강훈련사는 경계가 심한 레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예. 아, 네. 아유, 그 많이 보신 분이네. TV에서 보니까. 강훈련사를 반갑게 맞이하는 가족과 달리 낯선 이의 방문이 전혀 반갑지 않은 레오. 아, 제가 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울타리 안에서 계속 지저대는 레오를 관찰하는 훈련사. 혹시 지금 풀르면 어떻게 돼요? 풀르면? 네. 여기 달려요. 무언가 결심한 듯 일단 들어서는데요.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레오 진정시키기에 나섭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요,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좀 걸어주시겠어요? 아, 이렇게? 네네네. 그냥 걸어주면 저희 따라갈게요. 네. 그리고 우리 딱 아드님은 아빠하고 우리 레오 사이에 껴주세요. 네. 흥분한 레오 진정시키기 1단계. 보호자와 집 안을 유유히 거니는 훈련사. 이러한 행동은 낯선 사람이 와서 흥분한 강아지에게 괜찮다는 걸 직접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말보다 행동으로 뜻을 전달하여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제가 뭐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저 강아지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단계, 훈련사의 채취가 묻은 소지품을 레오 앞에 떨어뜨려 놓는데요. 네, 아주 냄새를 맡게 함으로써 상대의 정보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저기 앉아주시겠어요? 쿨러만 주시고 저한테 달려와도 전혀 괜찮으니까 뭐 소리 들거나 뭐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쓴 다음에 다시 현관에 선 훈련사, 이번엔 레오를 꺼내주도록 하는데요. 모두의 예상대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경계하는 레오. 그러고선 무언가 이르기라도 하듯 가족에게 다가가는데요. 만지지 말고 그냥. 훈련사는 제자리에 서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아니. 마지막 3단계는 스스로 차분해질 때까지 말을 걸거나 만지지 않는 겁니다. 잠시 후 더 이상 짖지 않고 차분해진 레오. 지금 이상하게 막 짖지 않지요? 이게 문이 열려 있는데 또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제 짖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교관님을 보고 그러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들어왔고 우리 보호자님은 너무 고맙게도 이제 저를 믿어주시니까 강아지를 이제 뭐 혼내거나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게 우리 레오한테는 훨씬 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왜 우리 보호자가 왜 이렇게 소리도 안 지르고 화도 내지 않고 다급해하지도 않지? 괜찮나 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스피츠라는 견종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폐쇄적인 사회성을 갖고 있어요. 이 폐쇄적 사회성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 가족 무진장 좋아. 근데 우리 가족이 아니면 그냥 싫어. 나 거리 유지하고 싶어. 이제 그래서 이런 스피츠 그룹들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이게 되기 위해서 한 번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사회화 교육을 해야 해요. 이 견종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실례지만 입양을 어디서 하셨나요?
장모님 내가 지금 스피치를 키우세요. 아 키우세요? 네 저희 엄마. 근데 이제 걔가 남자인데 교배해가지고 그 한 마리를 새끼 난 걸 받아온 거예요 저희가. 언니가 이제 카페 이제 활동 같은 걸 언니는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집에 그 강아지가 와서 교배를 시킨 거거든요. 엄마 아빠 강아지 성격은 좋아? 아빠는 그 엄마 강아지가 교배한다고 저희 집에 3일 정도 와 있었거든요. 제가 아예 계단에서 내려가질 못했어요. 너무 싸나워서 얘 레오처럼 막 이빨을 엄청 들이대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밥상을 올려줄 정도였어요. 계단에다 이렇게. 지금의 레오와 성격이 똑같았다는 레오의 엄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만약에 내 강아지가 뒷다리가 아프거나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사납거나 예민하면 아기를 갖지 않게 해야 해요. 왜냐면 아주 아기 때부터 예민한 것을 배워왔을 거잖아요. 엄마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으르렁거리면은 나는 놀라서 앞으로 으르렁거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견들끼리 교배를 할 때도 그 내 스스로의 기준과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강아지한테 교배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좀 고민을 좀 해야 해요. 내 강아지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상태라면은 분명히 그 강아지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그 강아지들도 분명히 그런 예민함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강아지가 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레오 보호자님처럼 같이 살려고 그러고 같이 노력하려고 그러고 교육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치유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면 노력하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이런 강아지를 오랫동안 데리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본 베이스 정말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후천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좀 완화가 될 수 있어요. 외부인에게 경계가 심한 레오의 첫 번째 솔루션, 집안 산책. 집에 낯선 사람만 찾아오면 짖으며 달려들던 레오. 레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걸까요? 한번 집안 산책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가 줄을 좀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친구한테 집 어디든 가서 레오야, 너는 기분이 어때? 나는 괜찮은데? 나 에어컨 앞에 있는데 나 하나도 무섭지 않아. 네? 이때는 말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말하지 않고 좋아요. 에어컨까지만 딱 가셔가지고요. 네, 좋아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아주 좋아요. 그 바닥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바닥에 앉아서 기대도 좋아요. 이때 이제 만져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아주 좋아요. 보호자 옆에 차분히 따라앉는 레오. 하품까지 하는데요. 하품도 나왔고요. 앉는 것도 나왔고요. 또 헐떡이는 것도 나왔고요. 되게 안정적일 때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조금 바깥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바디랭귀지들이 좀 나오거든요. 몸을 터는 쉐이킹 동작 또한 마음이 편안해질 때 나타나는 행동. 이처럼 보호자와 함께하는 집안 산책은 평소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은 강아지가 우선 옆에 있는 보호자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활동입니다. 이어서 이번엔 조금 더 특별한 산책을 배워볼 건데요. 제가 조금 움직일게요. 앉았고 바닥 냄새 좀 이렇게 만졌고요. 바닥에 됐어요? 채취를 남긴 후 그 자리에 간식을 놓은 채 자리를 떠나는 훈련사. 지금 하는 훈련은 그림자 산책. 상대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자리에 냄새를 맡게 하면서 상대의 정보를 얻게 하는 훈련인데요. 자리에 놓인 간식을 먹게 해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 또한 없애는 훈련입니다. 특히 바닥을 짚어 채취를 남기는 이 동작이 중요한데요. 아마 제가 여기 손을 이렇게 짚는 모습이 강아지한테는 냄새 맡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기본적으로 냄새를 맡고 그 자리에 정착을 해요. 저도 똑같아요. 이곳이 괜찮은지 냄새를 맡고 간식을 여기다 뒀어요. 집에 자주 찾아오는 친척에게도 경계를 했던 레오.
이러한 훈련은 친척과 함께 연습하면 좋은 훈련인데요. 경계심이 강한 강아지는 경계하는 대상을 무작정 만나는 것보다 천천히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냄새를 통해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그림자 산책을 반복하다 보면 레오의 경계심도 차차 풀어질 수 있겠죠? 외부인에게 경계가 심한 레오의 두 번째 솔루션, 산책 매너를 지켜라! 그런데 레오의 경계심은 집 밖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에 보시면은 어떤 여성분 오시잖아요. 우리 살짝 이 안쪽으로 들어가 주실까요? 레오가 낯선 사람을 발견하기 전에 들어가 주세요. 자리를 비켜주도록 하는 훈련사.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강아지도 마주치지 않으니까 짖지 않아도 되죠.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어 보실게요. 근데 강아지가 생각할 때는 정면에 사람이 내 쪽으로 걸어오면은 내가 이렇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서기 힘든 구간이라면 내가 옆으로 빠져서 가만히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지켜보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도 이 강아지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짖는다면은 뭐 지적을 하고 혼낼 게 먼저가 아니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방법은 천천히 걷는 거, 또 냄새 맡게 해주는 거, 중간에 잘 쉬는 거, 그다음이 사람이 정면으로 올 때 옆으로 피해 걷는 거. 그런 거 하면서 한번 조금씩 걸어볼게요. 한 가지 더! 민감하고 예민한 강아지는 산책 시 늘어나는 줄보다 스프링 역할이 없는 평범한 줄을 쓰는 게 훨씬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네, 우선 아이 있네요. 우리 살짝 이쪽으로 좀 움직일게요. 사람이 정면으로 올 때 얌전히 있으라는 말보다 살짝 피해주는 방법. 야! 우리 레오 신사구나. 지금 보시면은 우리 살짝 피해만 줬는데도 아이가 짖거나 달려드는 게 없죠. 또 움직일게요. 산책을 일단 열심히 시켜야겠네. 그럼요. 산책만 열심히 해도 거의 절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마 훨씬 더 편안할 거예요. 또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나 현관에 3분에서 5분 이내 서 있다가 들어가면 반려견이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레오 같이 다른 사람이 이제 방문했을 때 또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나랑 빨리 친해져라고 강요하지 말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때 내 곁으로 천천히 와도 돼. 그럼 네가 오면 내가 내 냄새 맡게 가만히 있어줄게.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짖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은 보호자님 혼자 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면 보호자님은 대처할 수 없을 테니까 분명히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날 솔루션이 끝난 후 레오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경계 울기까지 했던 제작진! 누나, 나 열심히 할게요. 아이, 또 와요. 그날 이후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레오의 경계심을 푸는 훈련에 매진. 움직이기만 해도 달려들어 집에 오길 거렸던 고모도 그림자 산책을 통해 레오에게 천천히 다가가는 중. 이렇게 천천히 레오의 마음을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활짝 열리겠죠. 레온의 가족 모두 행복하세요.